근데 뭐 어차피 노란 딱지니까. 벌써? 아야. 벌써요? 우리 그 있잖아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거 2분 30짜리인가 3분짜리인가. 그래 앞에 거만 잘랐는 거. 그것도 너 딱 맞았어. 뭐가 있는데 야, 그게? 야 진짜 그, 올리자마자 너 야 그게 뭔데? 뭐가 딱, 있는데 그게? 아무리 살펴봐도. 야. 얘들 사람 보고 해 그러면? 그러게. 야 기계 근데... 새끼 에이 아유 뭐라 그러고 기계님 참... 기계님 AI님 AI님. 야, 야. 네 얼굴 딱 찍히는 순간 노딱. 바로 노딱이야? 와 서운하네. 서운해. 야. 근데 최 교수님 사람 넣는 거 되게 싫어하신다고 방송으로 들었습니다. 뭐 요새 맨날 10번째 8번 버리는데 뭘 기본으로 5분씩 늦어요 요새 아주. 아하. 오늘 너무 일찍 왔죠. 오늘 너무 일찍 왔어요. 한 20분 전에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하. 빵 먹고 밖에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빵이 좀 부족해요 이 작가. 이게 사장이 좀 빵을 많이 사놓으세요. 어제 제가 타 방송에 가서 했다고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제 너무 세게 했다. 박지훈 방송에. 아니 여기 와서 세게 하라니까. 여기서는 웃기만 여기서는 하고. 여기서 제가 웃기만 합니다. 여기 제 역할이 웃는 역할, 방청객 역할입니다. 거기는 박지훈이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돼요. 여기선 박지훈이가 떠들고. 박지훈은 거기서 너무 정형화된 MC 그러니까, 롤을 하려고 그래. 너무 안 어울려요.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.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려면. 내가 진행하고 자기들이 떠들으라고 하는 게 나아요 훨씬. 그렇게 하면 안 돼. 몸을 이렇게 사리면 되겠습니까? 네,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. 저는 어디 가나 몸을 안 사리는. 제가 거기서 별명이 사이다 봉 교수잖아. 여기서 몸 사리잖아. 여기서 몸 사리.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. 아. 아니 박진이 못생겨서 붙은 거야. 아니 그 말이. 아니, 말이야. 이게 붙을 이유가 말이 안 되는데 진짜. 그거는. 이거 진짜 뭐 있다.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나. 아니 뭐 특별히 욕을 한 걸 아니면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. 아니 전혀.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. 오늘도 홍장훈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. 혹시 붙는지. 홍장훈이. 나는 저는 홍장훈이 제 OBS 그 우연히 보다가 모니터를 하거든요 제가. 모니터도 하세요? 왜냐면 제 시청자 위원이었어요. 아. 그러니까 이번에 끝났어요. 이번에 임기가 끝났는데 시청자 위원들이 매달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해서 모니터를 하는데 우연히 그 프로를 딱 모니터를 하게 된 건데 장원이가 짠다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거기서 뭐야? 이게 뭐야?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.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. 왜냐면 거기 정치 얘기하거든.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고 법 얘기하니까 뭐 알아 알아야 돼. 참어 장원아 참어 가만히 있어 일어나지 마. 가만히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저길 왜 나갔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길 왜 나갔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 주니까 나갔지. 와 팍팍 나네 진짜. 진짜 인기 좋다. 내 인기 아니야 이거? 네 아니야. 아 둘이 친구예요? 공도사. 예. 오 나이가 같아? 예. 몇 년생이에요? 우리 76년생. 어 그럼 4살 형이네 두 분 다. 에? 싱겁다 싱거. 왜 쓸데없을 하십니까? 아니 근데 이게 그 두 분 이런 분위기가 나도 이제 팟캐스트하고 유튜브 할 때는 이렇게 가다가 조국 수호 이 대전이 오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없는 분위기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그러고 바로 정당인으로서 오니까 이 분위기가 그리워. 그렇지. 네. 사실 두 분이 이러는 게 까분 게 아니라 경쾌한 거거든요. 예. 그렇죠. 이 경쾌함은 이 내적 에너지 열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 열정이 많은 사람은 상상이 풍부하고 그 다른 사람 해자는 걸 막 상상하는 게 즐겁잖아요. 그런데 네. 이렇게 정치권에서 하면 컷업 당하죠. 그죠? 아니 부적격자. 부적격자 분리되죠. 민주당에 의리가 없어 이렇게. 나 같은 사람도 홀대하고 말이야. 군인은 왜? 공천 놓았어? 이건 갔다가 이거 큰일 나요. 공갈 욕설 막 날리고 다 해당 상황인데 뭘.